손님들, 다가올 설날에는 새우전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상철입니다. 새우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 손질 새우를 냉장고에 해동한 다음에 깨끗하게 손질한 상태이고요. 새우는 18마리고요. 애호박은 반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술이나 미림 한 스푼 준비해 주시고요. 새우의 발을 브러쉬도 준비해 줍니다. 맛술 적셔서 새우에 발라주세요. 고운 소금 준비해 주시고요. 넓게 분포해서 한 꼬집씩 새우에 밑간을 해주세요. 후추도 뿌려서 밑간을 해주세요. 애호박 반개 준비해 주시고요. 애호박은 끝에 밑둥 제거해 주시고, 둥근 호박이기 때문에 썰 때 미끌립니다. 끝에 살짝 얇게 썰어서 눕힌 다음에 0.3에서 0.4 간격으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애호박에도 밑간을 해주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한 꼬집씩 해서 골고루 뿌려주세요. 앞뒷면에 다 뿌려주셔야 됩니다. 15분을 놔두세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삼투압 현상으로 수분이 호박에 올라왔습니다. 밑에다가 키친타월 깔고 수분은 키친타월로 제거를 해주세요. 계란 3개 준비해 주시고요. 계란물을 만들어주세요. 소금 약간 넣어주세요. 발끈이가 있으면은 가위로 끊어주세요. 고운 체에다가 밀가루 넣어서 애호박 앞뒷면에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골고루 얇게 잘 발립니다. 새우도 앞뒷면에 밀가루 뿌려주세요. 프라이팬 준비해 주시고요. 불은 중간 약한 불로 맞춰주세요. 식용유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애호박을 계란물에 입혀주세요. 새우도 입혀주세요. 호박을 먼저 부쳐주세요. 애호박 한 장당 3마리씩 올려주세요. 남은 계란물을 브러쉬에 적셔서 새우 위에다가 한 번 더 엇바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단단하게 접착제 역할을 해줍니다. 부치는 시간은 딱히 시간은 없고요. 그냥 노릇노릇하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 새우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새우와 애호박만 준비하셔가지고 설날 명절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어보세요. 애호박과 새우의 양을 조절해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간단하고 유익한 요리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